닷새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은 오늘 특보 지역이 확대되며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내 주요 피서지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주말 표정 부정석 기자입니다. 흐르는 계곡 사이로 폭포수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폭포 아래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장구를 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그늘진 곳은 일찌감치 텐트와 돗자리가 자리를 차지했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싹 날아갑니다. 어른들은 좀 계곡이 좋아서 지인한테 여쭤봤더니 장류 계곡 있다고 그래서 여기 놀러 왔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에는 더위를 잊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여름철 와인 동굴은 색다른 피서지입니다. 동굴한 온도는 15도 안팎. 형형색색의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사라지고 가족,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서 피서할 겸 해서 가족들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예, 오니까 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서늘하고 참 좋습니다. 통영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6.8도까지 치솟는 등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에는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이 같은 찜통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